자, 오늘은 피아노 스케일 연습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상행, 하행입니다. 1옥타브, 2옥타브, 3옥타브, 4옥타브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고, 빠르기는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고, 중요한 거는 빠르기가 아니라 정확한 박자가 중요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지그재그입니다. 왜냐하면 1, 3, 2, 4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. 딱 2옥타브까지 가고 내려오세요. 이제 끝날 때는 레지도. 자, 세 번째는 1, 2, 3, 2, 3, 4, 3, 4, 5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얘는 2옥타브까지만 하세요. 내려올 때도 3, 2, 1로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은 1, 2, 3, 4예요. 1, 2, 3, 4. 그래서 1, 2, 3, 4, 2, 3, 4, 5. 이걸 스윙 리듬을 넣어가지고. 그 다음 3, 2, 1로. 이렇게 되는 거고, 중요한 거는 제가 알려드린 거랑 똑같이 하실 필요가 없고, 그러니까 상행, 하행, 지그재그 한다. 1, 2, 3 한다. 1, 2, 3, 4 한다.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스케일 튜토리얼을 하는 것보다 그냥 곡을 통해서 이 스케일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조금 속도는 더딜지라도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방법이긴 합니다.